의뢰 자체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테이블을 그냥 의뢰로 쓰는 거예요. 별다로 뭐 의뢰나 리스트라고 하는 타입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지금 루아 튜토리얼 의뢰 하나 만들어두고 있죠. 그냥 테이블입니다. 폼 문장이죠. 폼에서 i는 0에서부터 해서 2까지 프린트하라 라면 그대로 엘리먼트를 지칭하는 거는 인덱스는 이렇게 앵글드 브라켓을 쓰는 것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제 B에 있는 텅 빈 테이블 하나로 array라고 하는 글로벌, 지금 글로벌 변수죠. 글로벌 변수를 초기화하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인덱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0에서부터 2까지잖아요. 0, 1, 2. 근데 0은 없잖아요. 현재 여기 처음이 1로 시작하니까 따라서 0은 nil로 넘이 되죠. 그죠? 첫 번째는 nil, 그리고 두 번째 루아, 세 번째 튜토리얼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디폴트가 1, 2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원한다 그러면은 여기를 0으로 지정해줄 수도 있어요. 지정해주는 방식이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다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여기다 0을 두게 되면은 처음부터 인덱스는 0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것이고, 그리고 멀티디멘셔널은 이제 2차원 혹은 3차원 의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합니다. 이건 동일하죠. 우리가 흔히 보는 것과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프린트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앵글드 브라켓 해가지고 출력하는 거고. 다음에 초기화하고 요거는 조금 달라요. 요거는 어떻게 다르냐니까 보시면 지금 이제 보면 로우는 1에서부터 맥스 로우니까 3이잖아요. 3까지 해서 바깥에 있는 아우터 포 문장이 있고 그리고 또 이너 포 문장이 또 따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로우와 칼럼 이렇게 두 군데 2차원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array에다가 요 인덱스를 정해주는 거예요. 인덱스를 정하는데 처음에 로우 1이죠. 1 곱하기 맥스 칼럼 3이잖아요. 3. 1 곱하기 3 더하기 칼. 칼럼은 1이죠. 지금 현재 1로 시작하니까 1 하면 4가 되겠죠. 그죠? 이 4 되는 곳에다가 로 곱하기 칼럼 하니까 1 곱하기 1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인덱스는 4가 되는 거예요. 첫 원소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위에 스파트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인덱스가 첫 번째 원소의 인덱스가 1이 아니라 4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원소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겠죠. 1에다가 맥스 칼럼 3을 곱해주고 다음에 칼은 1에서 2로 바뀔 거 아니에요. 더하기 1이가 되니까 이번에 두 번째 엘리먼트는 인덱스가 5가 되죠. 그죠? 5에다가 로 곱하기 칼럼 1 곱하기 2에서 2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덱스를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1에서부터 시작하는 디폴트는 1입니다. 디폴트는 1이지만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인덱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array. 지난 섹션에서 해봤던 거는 basic이에요. basic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지금 섹션에 공부하는 건 array입니다. 여기는 iterate하고 array하고 둘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 게 이건가요? 이거죠. 그래서 array입니다. 똑같이 들어가고 루어 튜토리얼 에서 iPairs 또 나왔네요. iPairs에서 array 여기다 넣어주는 거고 넣어주고 다음에 key value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key 1번 value는 루아 2번 value는 key는 2 value는 튜토리얼 이렇게 넣는 거죠. iPairs야 해서 iPairs는 array 그러니까 테이블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인덱스와 밸류를 뽑아내 주는 거예요. IPairs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게 row 1 max row 칼럼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은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죠? 오른쪽 한 칸 더 올려놓겠습니다. 위에 블록이 속해야 됩니다.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까지는 봤죠. 키밸류 봤고 다시 여기는 닫아놓고 밑에 있는 것도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스테이트리스 이트레이트와 스테이트가 있는 스테이트풀 이트레이트. 스테이트리스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딩할 때 스테이트리스 하기에 코딩을 할 거예요. 값을 저장하지 않고 진행할 겁니다. 스테이트풀은 값을 저장을 하면서 진행하는 거죠. 어쨌거나 나중에 읽고 보겠습니다. 일단 스퀘어에서 iterator max count current number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current number 두 번째 파라미터가 첫 번째 파라미터보다 적으면은 그럴 때 current number는 1을 추가하란 말이에요. 추가한 다음에 이 current number 추가된 값이죠. 추가된 값과 그런 다음에 current number를 제곱한 값을 return하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for 문장을 또 쓰고 있습니다. for 문장을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아에서 제일 깜찍한 정말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코아가 제일 for 문장이라고 봐요. 자바나 C나 자바스크립트나 그 어떤 언어하고도 달라요. 파이썬하고도 다르고 정말 루아만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게 for 문장인데 일단 예제를 좀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 포 문장을 좀 깊이 있게도 공부할 겁니다. 어디서 공부하느냐니까 우리 교재 있죠. 이 교재에서 18장입니다. Iterators and the generic for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 포 문장에 대해서 아주 예제를 보면서 깊이 있게 이 구성을 분석을 할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 일이에요. 일단 우리 기본적인 걸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난 뒤에 이걸 공부를 할 겁니다. 어쨌거나 어떻게 동작하는지 지금 한번 보자는 거죠. Square 을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펑션 우리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다시 3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0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어요. 이건 뭐냐니까 요 스퀘어라고 하는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요 녀석을 넣고 요 녀석을 넣으란 말입니다. 두 개를 넣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3이 여기 들어가고 0가 크런트 넘버에 들어가는 거죠. 요게 요 스퀘어 3 0 세 개의 이 파라미터 뭐라고 해야 되나 변수라고 해야 되나요? 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펑션과 그 펑션의 파라미터를 같이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결과값을 불러와서 프린터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i와 n은 뭐냐니까 이 펑션이 리턴하는 값이에요. 그럼 이 펑션 스퀘어라고 하는 펑션에다가 3을 넣고 0를 넣었을 때 리턴되는 값 여기 있잖아요. 이 리턴되는 값을 여기 i와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n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정말 재밌는 게 뭐냐니까 다시 이 펑션을 또 호출을 해서 또다시 i와 n을 뽑아내요. 언제까지? 이 if 문장에서 false. 그렇죠? false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건 여기 어디에도 안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펑션 내에서 이 호출한 펑션 내에서 리턴 값이 없으면은 중단하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정말 요 루아의 묘미예요. 파이썬이나 이런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언어는 그런 특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포 문장이 그렇게 되는지 그거는 이따가 우리 교재를 보고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잘 봐두세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요게 스테이트리스 이트레이트입니다. 왜냐니까 여기에 값이 저장되는 것 같은데 마치 이제 current number에서 current number plus 1에서 이게 1로 되고 0에서 1로 바뀌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다음 호출했을 때 이게 2로 바뀌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호출될 뿐이에요. 그냥 호출될 뿐이고 1과 2 이렇게 저장하는 것들 current number가 값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은 여기서 해결됩니다. 그게 상당히 재밌는 거죠. 그리고 이 펑션 자체는 어떤 값도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상식하고 많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코딩할 때 그렇게 안 하죠. 항상 값을 저장을 하고 불러왔을 때 또다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 이런 걸 스테이트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값을 저장하는 것도 있겠죠. 저장하는 게 스테이트풀입니다. 이거죠.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제 값을 저장을 해요. 어떻게 저장하느냐니까 아니다. 이건 스테이트풀 아닙니다. 그냥 조금 바꿔준 겁니다. 위에 있는 것과 좀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 어떻게 됐느냐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요. 스퀘어즈라고 하는 걸 펑션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더 만들었는데
여기다 뭘 넣으면은 자동으로 요거랑 요거랑 요걸 리턴하게 만든 거예요. 요걸 리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자리에 정확히 좀 전에 봤던 요게 만들어져서 딱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간단한 뭐라고 해야 되나? 왜 굳이 이런 꼼수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텐데 교재에 넣었는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이번에 스테이트 풀입니다. 보시면은 이번에는 똑같아요. 이전과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게 뭐냐니까 이번에는 펑션 있고 펑션 안에 다른 펑션이 있습니다. 리턴 하고 있죠. 그 펑션을 리턴하고 있어요. 근데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인덱스라고 하는 로컬과 카운트라고 하는 로컬 여기다가 이제 컬렉션의 숫자 엘리먼트 숫자를 담도록 돼 있죠. 그럼 이 컬렉션 전달받는 게 뭐든지 간에 어떤 그것에 이 숫자가 이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들어갈 거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클로저 그러니까 이게 리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클로저 펑션이라는 거죠. 왜냐니까 여기 쓰이고 있는 인덱스와 카운터는 이 펑션 밖에 있는 여기 그죠? 이 펑션 입장에서는 아웃사이더죠. 아웃사이드에 있는 요것을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저였죠. 이 클로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에서 공부를 했던 그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좀 다른 거는 이 부분이에요. 보면은 또다시 포가 나왔죠. 포 엘리먼트에서 엘리먼트 이터레이터 어레이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요걸 던져놓은 거예요. 그죠? 여기 딱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요 두 개가 값이 초기화되고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이 리턴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는 요 펑션 하나만 딸랑 있는 거예요. 요 펑션 말고 이 리턴되는 펑션이 하나만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앞에서 볼 때는 우리 펑션이 있었고 펑션 뒤에 뭐가 줄줄이 따라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따라 나왔었나요? 보면 펑션 있고 펑션 뒤에 또 펑션의 파라미터 아규먼트 이렇게 따라 나오는데 이번에 아규먼트가 없이 펑션만 달랑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 모습입니다. 아규먼트 없이 펑션만 달랑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포 문장에서 얘를 호출하게 됩니다. 호출할 때마다 이 펑션은 어떻게 되게 되나요? 얘는 계속해서 인덱스 플러스 1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클록스입니다. 그죠? 이 인덱스는 여기 있는 값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계속 저장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값이 이제 컬렉션에서 값을 해제하지 않으면 이 값은 계속 메모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알고리즘은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나중에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다시 드릴 겁니다. 일단 지금은 대략적으로 감각 개념만 좀 잡아두시면 됩니다.